마이크로소프트 부킹즈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예약이랑 관련이 된것 같죠? 맞습니다. 이 고객과의 예약 관리를 간편하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제품은 특별히 엔터프라이즈 제품군에는 오히려 들어있지가 않고 5365 프리미엄을 구매했을 때에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5365로 도입을 고민 중이시고 또 설치형 오피스의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이 예약 시스템까지 쓰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오피스365 프리미엄 라이선스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있는지 잘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킹스란 온라인 예약을 간소화해주는 앱이고요. 소규모 기업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프리미엄 제품에만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부킹스도 웹 브라우저나 모바일 브라우저를 지원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 대부분의 오피스 365웹 서비스가 반응형 웹이기 때문에 보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이든 웹에서 어디서든 보든 이렇게 보기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부킹스를 사용을 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고 또 예약에 소비하는 시간도 절약을 하실 수가 있죠. 또 노쇼, 일정 시작 전에 메일을 먼저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예약된 시간에 뭐 메일을 보내주면 노쇼, 잊어버려서 참석을 못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노쇼를 방지해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일단 부킹스, 이거 부킹스오피스.com일 거예요. 아마 여기에 접속을 하게 되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간단한 UI로 되어 있어요. 한 화면에서 모든 기능을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또 메인 화면에 새로운 기능이나 또 제품 팁에 대한 게 편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클릭을 해보시면서 기능을 익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365가 이런 점이 좋아요. 가이드 같은 게잘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씩 보고 따라 하시면 금방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보면 홈, 일정, 부킹 페이지, 고객, 직원, 서비스, 회사 정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같이 조직의 예약 페이지를 만들어 볼까요? 우선은 데모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플래너는 끝났으니까. 보시면 이렇게 부킹스 이게 제가 부킹스가 만약에 안 보이시면 검색이나 아니면 모든 앱 보기를 선택을 하셔서 부킹스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부킹스는 이렇게 오피스 365 내에 있는 앱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메인 로고에는 아무것도 처음에는 안 들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수정을 한 건데 예를 들면 저희가 다우 에 네일아트 하는 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메인 화면 구성을 또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세부 부킹 페이지나 이런 걸 설정을 해야겠죠. 먼저 메인 화면에 보시면 뭐내 일정을 추가하고 페이스북 예약 받고 부킹스 앱을 받고 알림 설정하고 직원을 추가하고 서비스 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씩만 다 해보셔도 충분히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우선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예약 활동이라고 해서 몇 개가 예약됐고, 그 예약마다 또 금액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이 완료됐을 때 이런 식으로 예상 수익 금액을 또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고객 수도 나타내주고요. 한 번에 보기 편하겠죠. 왼쪽에 보시면 부킹 페이지라고 있어요. 이걸 제일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고객들이 예약하는 페이지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를 여기서 정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이거는 게시가 된 상태인데 이제 게시 전에는 이제 게시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 보시면 뭐 페이스북에 연결 보면은 페이스북에도 지금 예약이라는 단추를 추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클릭했을 때이 부킹 화면으로 넘어오게 하는 기능이거든요. 이것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뭐 오피스365 계정이 있어야만 예약을 하게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옵션도 있고 또 데이터 사용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요즘은 좀 개인정보 이런 게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객 데이터 사용 동의 옵션을 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이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는 시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1시간 간격으로 아니면은 몇분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지연 시간, 예를 들면은 2시간 전까지는 예약을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를 나타내거든요. 만약에 24시간으로 했으면 다음 날 12시 예약은 전날 12시 전까지만 예약을 받는 거예요. 취소랑 예약 둘 다. 그런 식으로 지연 시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오늘 만약에 한세달전 거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60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두달후 거까지만 예약을 할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식으로 너무 미리 예약, 우리는 뭐한달 스케줄제라서 미리 예약을 받는 건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30일, 뭐 아니면은 14일,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자메일 알림이라고 해서 예약이 만들어지거나 또 시간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 전자메일을 통해서 기업에 알려주는 기능이고, 또 확인 메일 외에도 고객한테 모임 초대를 보낸다. 이게 이제 일정 초대, 메일로 일정 초대를 보내는 기능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자기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서 이거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부킹스에서 일정 공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노쇼하지 않고 내그 달력만 봐도 아, 언제 이게 일정이 있었지? 이렇게 바로 초대했으니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고객이 예약할 때 특정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특히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그 선생님한테 받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옵션을 켜서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스케줄제고 누구가 할당되어도 상관없는 거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걸 꺼주시는 게 내부적으로도 더 스케줄 관리하기가 편하시겠죠? 일단 옵션을 켜볼게요. 그리고 직원이 어떤 상태일 때 예약을 할수 있는지 설정하실 수 있고, 또 색깔도 여기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보라색을 좋아해서 보라색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 다양한 색깔 테마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니면 실제로 어떤 색을 지정할지 아예 RGB 색깔 입력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또 예약 페이지에 이 로고를 표시할 건지 말 건지 이것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로고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로고가 나오는 거고, 없애면 그냥 텍스트만 나오는 거고. 보시면 여기 회사 정보에 이 메인 화면 넣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정보에 여기 회사 로고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 회사 정보 입력하는 부분이라서 이걸 다 입력을 하게 되시면 여기 이제 고객이 예약하는 페이지에서 이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업무 시간이 요일마다 다를 수 있죠. 뭐 일요일, 월요일에는 아예 업무를 안 한다. 그럼 이걸 아예 없애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휴업. 아니고 뭐 여기는 뭐 이날은 언제부터 하고 이날은 언제부터 오픈을 한다. 이런 식으로 업무 시간을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다 수정을 해서 게시를 누르면 이제 게시됨이라고 상태가 나오죠. 그래서 게시된 페이지 열기 또는 이거 복사해서 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아까 이건 회사명이거든요. 회사명이 표출이 되고 여기 위에 회사 로고가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라고 해서 서비스를 등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왼쪽에 고객 직원 서비스에서 고객은 고객 리스트를 말하고, 직원은 일할 직원들을 말하고, 서비스는 우리가 판매할 서비스들, 예약하게 할수 있는 서비스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쭉 나온 거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원하고, 날짜는 이때쯤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나 해도 상관없다거나 아니면 특정 이분한테 받고 싶습니다. 시간 보면은 아마 이분은 지금 예약된 상태가 없어서 전체 다 된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이 시간 동안 예약이 되어 있으면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이분이 비어 있는 시간만 자동으로 예약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시간 간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1시간 간격으로만 표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회사에서 내 고객이 그 세부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름이랑 전자메일이 필수 항목이고요. 전화번호랑 주소는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메일이 발송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고 동의를 해줘야겠죠. 여기 요청사항에는 뭐 완료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하고 여기서 전화 주도록 하면은 이렇게 확인 전자메일 도착합니다. 내가 입력한 전자메일로 확인 전자메일이 올 거고요. 아까 뭔가 알람이 떴거든요. 아 이건 이제 플래너 아까 플래너에 대한 알람이구나. 보시면 우선 좀 전에 이제 예약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예약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면은 아까 전에 25일 날짜로 여기 예약한 게 바로 일정에 나타나죠. 그리고 직원 고객 중에도 이렇게 좀 전에 예약한 사용자가 자동으로 떴어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약한 사용자들만 쭉 여기에 추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고객 관리를 하시기도 편하겠죠. 자동으로 연락처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 직원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5365 계정이 없어도 직원을 충분히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대신에 메일 주소는 입력하는 게 필수 항목입니다. 이게 전부 다 부킹스는 메일로 예약을 확정하고 또 보내고 하기 때문에 메일 주소가 필수입니다. 여기 직원을 클릭하시면 여기 4명은 제가 미리 추가를 해둔 사람들이거든요. 보시면 이거 이 두 개 계정은 실제 5365 계정이고 나머지는 외부 게스트 사용자예요. 이것도 예를 들면 네이버.com, 뭐 gmail.com 이런 외부 그냥 메일로도 충분히 초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원을 초대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직원이 만약에 10명인데 굳이 5365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 그냥 자기 메일로만 예약받고 하면 되는 경우다 하면은 5365 계정을 굳이 사지 않으셔도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사실 일정 관리를 제대로 이렇게 동기화해서 서로 하시려면 사실은 5365 계정이 있는 게 더 편하기는 하시겠죠. 그래서 저기 추천 연락처라고 해서 여기 내부 사용자들도 뜨고 아니면 아예 그냥 외부 사용자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게스트는 이제 사서함을 열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업무 시간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만 근무하는 시간이 있으면 이 사람마다 또 시간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무 시간을 이용해 볼게요. 그리고 저장 이름 해서 저장 그러면 이렇게 게스트 사용자가 추가가 됐죠. 하는 얘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고객이 이걸 할 때 여기 추가로 뜨게 되거든요. 지금 새로 고침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러면 여기 새로운 사용자가 떴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직원을 추가해 주시면 고객이 선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객 예약하면 아까 보여드렸죠. 이 설정이 다 완료되었을 때 이제 고객이 보는 화면이었고요. 원하는 서비스와 시간 그리고 담당자를 선택을 해서 내 정보를 기입을 하고 발송을 하면 담당자에게도 메일이 가고 나에게도 예약이 완료되었다는 메일이 수신이 됩니다. 한번 메일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약이 왔으면 이런 식으로 어떤 고객이 어떤 내용으로 예약을 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이 사용자에게는 이 예약 내용이 메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약이 담당이 완료, 지금 13일 금요일 6시부터 7시 15분으로 예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일정 가서 보셔도 똑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있죠? 13일에 이런 식으로 초대되고, 예,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약 확정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여기서도 일정을 똑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보시면 13일이었죠? 13일에 이렇게 뭐 아니면 이거 말고 요거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